부산시가 완공도 안 된 건물에서 세금부터 돌려받았습니다. 못 받을 뻔한 세금 200여 원이 시민 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5월 착공한 부산 오페라 하우스. 공사비만 3천억 원이 넘는데 설계 변경이 이어지면서 공정 40%에 불과합니다. 늘어나는 공사비도 걱정이지만 돌려받아야 될 세금까지 못 받을 판입니다. 공사비에는 세금이 대략 10%입니다. 문화시설은 개관 뒤 직전 5년분 세금을 돌려받는데 이번처럼 공사가 오래 걸리면 5년 넘은 세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부산시가 묘안을 냈습니다. 건물은 안 섰지만 매출을 미리 예상해서 세금부터 돌려받자는 겁니다. 매출액을 가지고 환급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아서 매출액이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개관 이후에 환급을 신청하면 경정청구기한인 5년이 경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첫 시도인데 국세청이 일리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대관사업과 세금을 안 내는 기획공연 등 비율을 감안해 환급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974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드는 부산국제아트센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세금을 내는 과세사업과 면제가 되는 면세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이 두 건물에서 받은 환급금만 34억여 원. 2026년까지 228억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사라질 뻔한 세금이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